안녕하세요.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워크북을 부탁해 편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학습 목표. 기가 1, 2 시간에 워크북을 작성할 건데 그 작성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구역부터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구역에는 자, 왼쪽에 선생님의 수업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보시면 날짜 쓴 란 있죠. 이 날짜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올려놓은 디딤 영상을 시청한 날짜를 쓰셔야 합니다. 날짜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반 번호 이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1-01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 가장 큰 대단원이 2단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중간은 중단원, 1단원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소단원인 주제, 학습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 앞에도, 디딤 영상 앞에도 이 번호가 똑같이 일치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해야 될 워크북의 번호하고 디딤 영상의 번호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확인하기가 또 어려웠다. 그러면 학습 주제가 일치한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 앞으로 미션지도 마찬가지, 집합 미션도 마찬가지, 이 숫자하고 일치한 게이 세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쌤하고 수업을 못한 6반 같은 경우도 쌤이 이제 다음 주쯤도 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딤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제시해 놨어요. 학습지에 링크 주소 달아놨고요. 링크도 귀찮다. 그럼 유튜브 접속하셔가지고 검색창에 2-1-01 또는 균형 잡힌 식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이 제일 먼저 뜰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온라인에서는 뭐 따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이학스터에 그대로 링크가 걸려져서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구역에서는 여러분이 시청한 날짜, 디딤 영상 시청 날짜하고 반번호 이름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북 2구역 보겠습니다. 2구역은 핵심 단어라는 칸이 있거든요. 핵심 단어 칸, 내용 정리 칸, 배움을 위한 질문 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쌤이 확인 도장을 찍는 확인란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핵심 단어는 선생님이 정해주는 그 주제의 디딤 영상을 보면서 그 디딤 영상에 나오는 핵심 용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핵심 용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가장 주제에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가 뭘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인 날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개 이상만, 그러니까 한개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한개 이상만 쓰시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칸은요, 여러분이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해도 괜찮고요. 뭐 세세하게 정리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정리한 내용이 그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미션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혹시 정리하다 칸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포스트잇을 붙이셔도 되고요. 뭐 종이를 더 붙이셔도 되고요. 또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뒷장에 뭐 쓰셔도 무방합니다. 뭐 뒷장에 쓰셨다면 뒷장에 있다라는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배움을 위한 질문이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 선생님이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 또는 내가 만약에 이 영상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어떤 문제를 낼수 있을까? 그세 가지 질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돼요. 뭐한 개만 작성했다면 두 개만 작성하시면 나중에 워크북 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세 가지 만들어서 궁금한 점이 없어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영상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이 구역은 확인 날은 이게 잘 작성된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자, 세 번째 구역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역에는 수업 성장 일기라는 칸이 있고요.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칸이 있고요. 확인란이 있습니다. 역시 확인란은 도장을 찍는 곳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확인란 밑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성장 일기는 이제 워크북을 우리가 보통 작성해라 그러면은 위에 핵심 내용, 내용 정리 2구역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구역은요. 여러분이 드림 영상을 보고 워크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미션들을 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 수업 성장 일기를 작성하세요 하면 워크북의 밑에 부분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고 그냥 작성해버리면 틀리게 되겠죠. 자, 수업 성장 일기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수업이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이 학습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미션을 하면서 이건 내 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작성하십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서 이런 알게 된 것들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나는 이렇게 내 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가 뭐 활용해 보겠다, 적용해 보겠다, 실천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평가는 선생님이 6가지 영역으로 제시를 해놨거든요. 자, 가장 좋은 점수 5점이겠죠. 가장 낮은 점수 1점. 이거는 이 점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근데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주제에 있어서 흥미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집중은 얼마나 했는지, 참여를 열심히 했는지,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을 때 경청을 잘한 것 같은지, 또 협동해야 되는 어떤 미션에서 잘 협동을 한 건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는지 이것들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체크하시고 나면 선생님이 이 부분도 따로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은 아마 워크북 2구역하고 3구역하고 도장이 좀 다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확인란에 모두 도장을 받으면 여기서 말하는 확인란에 모두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워크북 2구역 2구역의 작성이 잘 되어가지고 2구역에 있는 확인란 도장 받고요. 여기 수업 성장일기 3구역에 있는 확인란의 도장을 모두 받으면 지금 쌤이 이제 그 대단원과 관련해서 평가 영역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영역이 아마 만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생기부의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우수하다라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네, 교과 세부 특성 능력 이런 거 작성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게 해줍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스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진학이나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6번을 제외하고 쌤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온라인에서 한번 등교에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3탄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등교 수업에서 모든 거 같이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지금 4반은 3탄을 했는데 땡겨서 했는데 나머지 반들은 다음 주에 등교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는 다음 시간이 기가 원인 경우에는 균형 잡힌 식사라는 주제의 첫 번째 가정 부분의 내용을 다룰 거고요. 기가 2에서는요. 정보통신 기술의 이해편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듣고요. 등교 수업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